주식, 이 애증의 주식.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면은 주식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그죠?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시장도 좋고 수익도 잘 냈을 때고, 안 좋을 때는 시장도 안 좋고 수익도 안 좋을 때인데, 근데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게 주식이에요, 그죠? 자, 이게 주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항상 안 좋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안 좋을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고요. 야, 뭐 내 종목도 내려가고 증시도 내려가고 안 좋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반등이 있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계속해서 있었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인지를 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주식을 뭐 이렇게 기간으로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은 짧게 보면 뭐 단기, 단타가 있고 좀 길게 보면 중기에서 장기, 합해서 중장기가 있죠. 아, 단기는 기간적으로 본다면 짧게는 며칠 이내부터 몇 주 이내까지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중기 같은 경우는 뭐 몇 달에서, 장기는 뭐 몇 년까지, 몇 달에서 몇 년 이상 길게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투자자들마다 단기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중장기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했지만 단기와 중장기 모두 하고 있다. 단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장에서 짧은 단타 스윙 매매 위주로 하고 있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쪽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기와 중장기 매매를 긴 시간 동안 제가 경험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자,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멘탈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경계해야 될 것, 무조건 극복해야 될 것, 바로 욕심이에요. 자, 이 욕심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발생을 하고요. 이 욕심이 분노, 좌절감, 실망감, 우울감을 줄 때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이 안 좋을 때죠, 그죠? 단기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그 어떤 투자자가 되어도 기분이 좋을 때 매수를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포를 느낍니다. 추가하라, 내 계좌가 박살날 공포, 내가 매수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오늘은 중장기 투자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에 몇 달에서 1년 내에 한국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데 미증시가 힘을 쓰기 때문에 아, 미증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증시로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전 세계에서 강력한 상승력 주도를 했던 것은 엔비디아죠. 여러분들도 뉴스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가장 많은 시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때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때도 나오실 겁니다. 올라간다. 요 정도에 발 한번 담가볼까? 너무 올랐는데 겁이 나는데 발 한번 담가봤는데 뭐 보름 한 달 지나가니까 10% 상승돼 있더라. 기분이 좋죠. 또 삽니다. 그죠?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위쪽에 있는데 산다. 인정하셔야 돼요. 본인은 아주 초보 입니다. 본인이 차트 공부를 했던, 본인이 뭐 이평선 공부를 했던, 지지저항을 공부를 했던, 공부를 한다고 고수가 되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지금 현재가 대비 여기 위에 최고점 때 근방에서 샀다. 결과론적으로 이전에 여기가 최고점 때였죠. 최고점 대비 지금 살짝 올라와 있지만 길게 보면 주가가 이제 위쪽이었죠. 여기 근방이든 여기 근방이든 여기 위쪽에서 샀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아주 초보입니다. 이 아주 초보인 것은 기술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본인은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고 기분이 좋을 때 사는 사람입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장사 사업과 비슷합니다. 장사 사업이라는 것은 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장사 사업에 수완이 없는 거고, 처음에는 손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진이 남아야지만 장사와 사업을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돼도 기업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사업 개편도 하고 쓸데없는 로스를 찾아내서 없애기도 하고요. 그죠? 본인이 장사 사업가라면은 주가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그 사업체가 과연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야, 요게 엔비디아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테슬라가 되었든 애플이 되었든 주가가 위쪽에 있을 때는 그 해당 종목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기분이 좋을 때예요. 해당 종목을 가진 사람은 다 기분이 좋죠. 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어딜까요? 여기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야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사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은 여기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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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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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나의 감정은 없애버리세요.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기분이 좋냐 안 좋냐, 남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중장기 투자는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 야금 야금 줍줍 천천히 여유 있게, 그 기준을 단기 시세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20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1선을 좀 더 굵게 표시를 해볼게요. 노란색입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다는 말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예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이니까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5%만 올라갈지 추가적으로 20% 올라갈지는 단기적인 이 미래는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니까 단기적으로 3일 뒤든 20일 뒤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니까 단기 매매자는 20선 위에서 매매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는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말은 단기적으로 지금 비싸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니까 단기적으로 언젠가는 하락을 할 것이다. 단기 시세는 21선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21선 위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적이니까 단기적으로 하락을 분명히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21선 아래에 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싼 구간이 된다는 거죠. 초단기 매매자는 20선 위에서 이 짧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노리겠지만 중장기 투자자는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싸졌을 때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하락이 끝일지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 하락이 더 크게 내려갈지 또 한동안 횡보를 하고 올라갈지 이것을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야금야금 일부, 또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야금야금, 그 다음 내렸을 때 야금야금 사 모은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또 매집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줍줍이라고 하죠,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사는 사람과 조정을 줄 때 줍줍. 자, 여기서 다 사지 못하는데 야 올라간다 이거 어떡하냐,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 올라가 버리는데 어떡하냐, 조정은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큰 조정 보면 여기죠, 그죠? 여기 대비 고점 여기지만은 그 다음 조정의 저점 보면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줍줍 또 줍줍 줍줍 줍줍. 그럼 평당가 대충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번에 또 저점 찍고 올라갈 때 20선 위에서 여기 위에서 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욕심 때문이죠.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 빼고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엔 20선까지도 조정을 주는 거죠. 제가 미국 주식 쪽에 줍줍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는 변동성이 매우 강한 종목이에요. 저는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주고 20선 타고 뭐 전고점 돌파하고 이럴 때 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것이 단타가 수익매매가 단기매매가 되겠죠, 그죠? 중장기 매매이기 때문에 20선 아래에서 여기서 줍줍, 20선 아래에서 줍줍, 아래에서 줍줍, 아래에서 줍줍, 아래에서 줍줍, 아래에서 줍줍, 요렇게 지금 1년 동안 20선 아래에서 사모았거든요. 1년 동안 이렇게 밑에서 사모은 결과 지금 수익률이 3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줍줍을 한 지 6개월에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사고 싶은 물량의 50% 절반도 사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맞출 수는 없다. 보고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제가 테슬라를 산 것을 권유한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샀더라고요. 여기 2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정에는 사지 않고 남들이 다 기분 좋을 때, 이 종목 산 사람 여기서 기분이 다 좋겠죠. 근데 여기 산 사람은 여기 내려오면 기분이 안 좋겠죠. 나를 빼고 남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사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매수 대비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 또 매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번에 또 올라갈 때 여기 또 샀겠죠. 또 20선까지 결국에 내려오는 거고, 또 언젠가는 이번에 이렇게 올라갈지언정 또 언젠가는 20선깨가 훅 내려오는 날이 올 겁니다. 미국 지수 ETF, 뭐 나스닥 추종, 뭐 QQQ든 TQQQ든 아니면 국내 뭐 코덱스 나스닥이든 아니면 S&P 500 추종이든 아니면은 반도체 지수 추종이든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때 산다고요. 올라갈 때 남들이 다 기분 좋을 때 증시 좋다, 와 더 간다.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일주일 전에 보시면은 더 간다, 추가 상승한다, 여기서 더 간다는 내용의 컨텐츠들, 개미들의 반응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준다. 지수 여기 상단에서 구매한 사람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초보다.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여기 다 샀는데 내려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분할 매수 야금야금 줍줍 천천히 여유있게. 저도 미국 증시 추종 ETF를 사고 있는데 그건 역시 아직까지 한 60%? 70%도 아직 다 안 샀어요.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고 올라와도 또 기회를 줘요. 매수가 대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기 다 못 사고 올라와도 또 기회 줍니다. 또 언젠간 주겠죠.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또 한번 이렇게 또 주겠죠. 그죠?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냐? 결국에는 욕심이죠. 욕심. 시간과 돈을 바꾼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욕심을 컨트롤하고 여유를 가지려면 사실에 집중을 하세요. 사실에. 이 사실이 뭐냐? 주식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게 너무 사실이잖아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뭐 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자, 단기 매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모아서 결국에는 쭉 올라가서 크게 먹는 게 중장기고, 단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요 부분을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기 매매자는 내려갈 때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집중해야 돼요. 언제 갑자기 틀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계속해서 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은 과감하게 들어가고, 근데 내려간다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고, 근데 올라갈 때는 욕심을 버리고 단기적인 상승이잖아요. 그죠? 길게 보면은 우상향이지만 짧게 보면은 그 안에선 계속해서 단기적인 시세예요. 그죠? 단기적인 하락,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하락, 단기적인 상승. 계속 단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죠? 단기적으로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챙겨야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여야 되죠. 그러다가 또 하락이 확인되면은 더 공부, 여기서는 공부예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갈까, 어디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그날 오를까 공부를 해야 되고, 반등 확인되면 과감하게 들어가고 깨고 내려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와야 되고, 과감하게 들어갔으면은 수익을 보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고. 욕심 제어. 단기 매매를 하든 중장기 매매를 하든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방향성,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방향성, 거기에 대한 시선,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 지수 브리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좀 더 빠르게 장중에 저의 생각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